피부 표현이 너무 예뻤고 지속력이 좋았던 여드름 쟁이잖아요. 지금 피부는 너무 좋아 보이잖아요. 이거만 주구장창 쓰고 있거든요. 진짜 좋은 거예요. 피부 표현이 미쳤어요. 미소들 안녕하세요. 미소정입니다. 여러분 오늘 메이크업 너무 예쁘지 않아요? 제가 지금 피부가 되게 안 좋은 상태예요. 이렇게 피부가 안 좋은데 지금 피부는 너무 좋아 보이잖아요. 심지어 화장이 엄청 얇게 돼가지고 더 좋아 보이는 거거든요. 오늘 영상은 메이크업은 아니고 제가 이 제품을 썼더니 피부 표현이 너무 예뻤고 지속력이 좋았던 제품들을 하나하나씩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해요. 바로 시작해볼게요. 고! 첫 번째 아이템으로 화장을 무조건 잘 먹게 도와주는 패드를 가지고 왔어요. 이지엔트리 어니언 뉴페어 클리어 패드입니다. 제가 이거 사용한 지는 그렇게 길게 되지는 않았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메이크업 전에는 무조건 사용하는 제품이거든요. 피부가 건조하면 화장이 되게 안 먹잖아요. 이 제품을 사용하고 나면 피부가 바로 수분 공급이 착 되면서 엄청 촉촉하게 피부 표현을 해줘가지고 화장이 너무너무 잘 먹더라고요. 제가 스킨푸드 당근 패드 되게 좋아하는데 그거랑 좀 비슷한 사용감이거든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스킨푸드처럼 도톰한 패드로 되어 있어가지고 패드가 에센스를 많이 먹고 있어서 촉촉함이 굉장히 오래 가요. 스킨푸드는 조금 더 보습력이 좋았다면 이거는 좀 더 산뜻한 느낌이라서 여름에 사용하기 굉장히 좋고 피부 타입 상관없이 되게 잘 쓸 수 있을 것 같아서 가지고 왔어요. 저는 이렇게 팩으로도 되게 잘 쓰고 있고 그냥 닦아주는 용도로도 잘 쓰는데 패드가 되게 순한 느낌이에요. 그래서 자극 없이 사용하기 너무 좋아서 진짜 잘 쓰고 있는 제품이야. 이것만 쓰면 메이크업이 그렇게 잘 먹더라고요. 완전 추천. 두 번째는 요즘 너무너무 잘 쓰고 있는 크림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데이뮤지엄 핑크 인스퍼레이션 크림 드롭인데요. 와 이거 너무 좋더라고요. 제가 먼데이뮤지엄 옐로 앰플 되게 잘 썼잖아요. 이것도 물건입니다. 이게 여러분 발림성이 너무 좋아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끈적임 없이 발림성이 너무 좋고 바르자마자 촉촉함이 딱 느껴지면서 적당한 쿨링감이 저는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같은 날씨에 사용하기가 너무 좋아가지고 저는 요즘 아침 저녁으로 꼭 사용해주고 있고 메이크업 전에는 크림을 꼭 요거만 찾게 되더라고요. 크림이 좀 무거우면 화장이 밀리거나 너무 또 가벼우면 저처럼 건성 피부는 되게 건조하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들뜸도 생기는데 요거는 그런 게 없어가지고 메이크업 전에 무조건 사용해주고 있는 크림이에요. 지성 피부, 건성 피부, 피부톤 상관없이 그냥 사용해도 너무너무 괜찮을 것 같은 크림이라서 추천을 해드릴게요. 세 번째는 피부 표현을 너무 예쁘게 해주는 쿠션 소개해드릴게요. 요거는 제가 너무 많이 보여드려서 지겨우실 수도 있는데 와 이거만큼 지금 좋은 제품을 못 찾아가지고 지금 이거만 주구장창 쓰고 있거든요. 달바 글로우핏 세럼 커버 쿠션인데요. 요거는 되게 얇게 발리면서 지속력도 너무너무 좋고 밀착력이 좋아서 계속 사용을 하게 되는 쿠션인 것 같아요. 아까 보여드렸던 스킨케어 요렇게 두 개 사용하고 나서 사용을 하잖아요. 그러면 피부 표현이 되게 예쁘게 표현이 돼가지고 진짜 무조건 사용하고 있는 제품입니다. 지금 피부 표현 미쳤죠? 너무 좋아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들도 오늘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조합을 한번 꼭 사용해보세요. 진짜 좋아요. 네 번째 제품은 제가 지금 여드름 쟁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무조건 커버를 해야 돼서 컨실러 추천 하나 해드릴까봐요. 클리오 킬커버 에어리픽 컨실러인데요. 제가 이렇게 얇은 클리오 컨실러 처음 써봤거든요. 진짜 좋은 거예요. 커버력도 너무너무 좋고 또 이게 여러분 보면 이렇게 솔이 얇아요. 되게 얇게 내가 딱 커버하고 싶은 부분만 딱 커버를 할 수 있다 보니까 피부가 두꺼워지지 않고 진짜 너무 좋은 거예요. 이 달바 쿠션이 그렇게 커버력이 높지는 않아요. 피부 표현을 되게 예쁘게 해주는 쿠션이어서 저는 이제 부족한 커버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을 이 클리오 컨실러를 사용을 해주니까 피부 표현이 미쳤어요. 너무 예쁘고 지속력도 되게 좋아서 요즘에 컨실러는 요거만 사용을 하고 있어요. 이거 꼭 사용해보세요. 너무 좋습니다. 다섯 번째로 개기름을 확 잡아주는 파우더 하나 소개해드릴게요. 클리오 스테이 퍼펙트 피니쉬 팩트인데요. 요거는 여러분 입자가 너무 고와가지고 진짜 모공낌 없이 블러 처리를 너무 예쁘게 해주는 거예요. 요걸 사용하고 나면 내가 원래 모공이 없는 사람처럼 표현을 해줘요. 되게 가볍게 발려가지고 답답함도 없고 딱 적당하게 유분만 잡아주니까 너무 피부 표현이 예쁘게 되더라고요. 저는 여기 내장되어 있는 퍼프는 사용하지 않고 집에서 브러쉬로 저는
피카소 브러쉬 사용하거든요. 외곽선 부분이랑 쉐딩이나 블러셔, 눈화장이 들어가는 부분에 파우더를 톡톡 해주면 기름이 딱 잡히면서 피부가 되게 예뻐 보여서 요즘 되게 잘 쓰는 파우더라 소개해드리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이거 되게 좋아해요. 이번에는 피부를 너무 예쁘게 표현해줬던 블러셔 추천해드릴게요. 이거는 네이밍 블러셔고요. 컬러는 헤일로라는 컬러예요. 색상은 누디한 핑크코랄 컬러인데 이게 되게 은은한 컬러여서 데일리로 사용하기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직장인 학생분들이 사용하면 만족도가 높을 만한 제품입니다. 꼭 이 컬러가 아니더라도 네이밍 블러셔가 입자가 되게 고와요. 그래서 모공낌 없이 피부 표현을 되게 예쁘게 해주면서 컬러가 딱 올라가다 보니까 피부가 되게 좋아 보이더라고요. 블러셔를 꼭 해줘야지 뭔가 생기가 살면서 조금은 동안 이미지를 주잖아요. 저도 이제 나이가 조금씩 먹다 보니까 젊어 보이고 어려 보이는 그런 제품을 찾게 되더라고요. 이게 딱 그런 블러셔였습니다. 너무 예뻐가지고 추천해드릴게요. 리스들 마지막으로 피부를 진짜 예쁘게 표현해줬던 하이라이터 소개해드릴게요. 글린트 하이라이터 4호 밀키문입니다. 제가 영상에서 많이 보여드렸죠. 제가 피부가 좀 밝은 편이다 보니까 하이라이터를 사용하면 그 부분이 좀 어둡게 표현이 돼가지고 하이라이터 잘 안 쓰기도 했고 그리고 모공이 좀 부각되는 느낌? 그래서 잘 안 썼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안 그러더라고요. 너무 예쁜 거예요. 컬러가 이렇게 은은한 우유빛이에요. 근데 되게 과하지 않고 너무 예쁘게 표현이 되거든요. 저는 이렇게 손에 묻혀가지고 콧방울 부분에 톡톡톡톡 이렇게 해주면 코가 너무 예쁘게 표현이 되죠. 제가 코가 되게 낮은데 이걸 사용하고 나면 코가 되게 높아 보여서 되게 잘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블러셔를 해주고 나서 이쪽 입부분에 이렇게 발라주면 은은한 광이 되게 피부를 예쁘게 표현을 해주거든요. 파우더 처리를 하면 광이 다 죽잖아요. 그래서 이 하이라이터로 좀 광을 표현해주고 싶은 부분에 이렇게 얹어주면 너무 예쁘더라고요. 요거는 피부가 밝으신 분들도 너무 예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피부 표현을 너무 예쁘게 해줬던 스킨케어부터 메이크업 제품 7개를 소개해보았는데요. 어떻게 보셨나요? 오늘 제가 그 제품들을 사용해서 메이크업을 했는데 너무 예쁘죠? 진짜 제 인생템들, 너무 좋아하는 제품들로만 소개를 해드렸으니까 재밌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번에는 제가 색조 아이템들도 한번 추천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